자동차를 사든 보험을 뭐 가입하든 우리가 계속 뭔가를 사죠. 그럴 때 이왕이면 최고한테 사는 거예요. 최고한테. 최고한테 1등한테 한번 사보는 거야. 저기서 자동차를 쉐보레에서 전국 1등을 뭐 10여 년 한 분이 계세요. 그분한테 사봤어요. 차를. 확실히 달라. 급이 달라 이 사람은. 하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. 이분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쉐보레 자동차에서 제일 싼 차가 뭔지 아세요? 스파크예요. 스파크예요. 그래서 비싼 차로 뭐 말리부터 시작해서 되게 비싼 거예요. 그럼 일반적으로 뭐 한 7천만 원짜리, 8천만 원짜리 차도 있어요. 스파크는 900만 원 합니다. 여러분은 900만 원짜리 차를 산 사람하고 8천만 원짜리 산 사람 누구한테 더 잘해줘요? 그렇죠? 이분 아니에요. 스파크 고객을 VIP로 칩니다. 최선을 다해요. 거의 스파크 팔아서 안 남잖아요. 그 돈을 다 쓴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요. 왜 그럴까요? 네. 왜냐하면 자기가 영업을 10여 년 해보니까 최고급 사양을 산 사람은요 다 외제차로 넘어가더라. 차는 절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잖아요. 차는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. 올라가지. 웬만하면 올라가지 잘 내려가지 않아요. 내려가면 중고차를 사겠지. 그치? 스파크 산 사람은 3년 이내 갈아탄다는 거예요. 중고차 팔고.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자기한테 오게 돼 있다. 그 자동차 살 때. 보통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하고 좀 다른 게요. 자동차를 한번 팔고 나면 기본 3년이거든요. 3년 동안에 주문이 없어요. 그러니까 놓쳐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영업사원한테 다시 차를 안 사요. 예, 예. 관리를 안 해주거든. 팔고 나서.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요. 지금도 제가 그래서 그 스파크 회사차 스파크 벤을 그분한테 샀어요. 그래갖고 이제 역시 진짜 잘해. 근데 매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. 시도 없이 전화해. 진짜 전화 와요. 잘 지내고 있습니까? 뭐 어떻습니까? 관리 뭐 하여. 작년에 한 대 더 샀잖아요. 차를 한 대 더 샀어. 그분한테. 저는 웬만해서 새 차를 안 사고 그동안 중고차를 샀어요. 좀 그래도 높여서. 근데 사보니까 그 사람한테 새 차를 사야겠더라고. 서비스가 달라. 오! 관리를 확실하게 해줘요. 문제가 있으면. 야, 역시 최고한테 사야 되는구나. 이렇게 느꼈어. 확실히 달라. 근데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. 이 자리가 어떻게 했는지. 직접 몸으로 배워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들도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을 배척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. 최고 직급자들은 어떻게 하는지. 좀 배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. 좀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.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도 이번 직접 판매협회 회장님 되셨잖아요. 그래서 두루두루 다 친하대요. 아메이부터 시작해서 다 친하대. 서로서로 돕는 거니까. 근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우리 거 제일 좋고 저희 건 이건 아니거든. 서로 같이 상상했습니다. 그래서 저쪽에서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업하지? 저는 다 가봤거든요. 웬만한 데도 뭐 여러분 알고 계신 합법적인 회사는 제가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 가보니까 다 장단점들이 있어. 물론 애터미가 좋지만 완벽한 건 없거든. 그래서 배울 건 좀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. 이제 오늘 실습을 좀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.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